아, 이게 전정을 이제 다 하셨네요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전정한 게 이거예요? 예. 거의 뭐 몇 개 남긴 거야 지금? 지금 몇 개가 아니고요. 저희 아로니아 특징이 1년을 자라고 나면 결과지가 형성이 됐을 때 열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둔 것은 올해 1년 초로 올라온 것이라서 내년에 열매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. 아. 그래서 실험 삼아 그냥 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2, 3년 된 건 다 없앴네. 예, 다 잘랐습니다. 여기도 다 잘랐고. 예, 다 잘랐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이거 1년생 가지가 많이 올라오겠네, 그죠? 내년에 올라오면 적어도 한 적어도 10개 정도를 두고 나머지는 저 제거. 예, 다 제거하고요. 그래서 거기서 1년생 가지의 착거가 되는 거죠. 내년에는 이제 여기는 오지 않고요. 오지 않고 이제 내후년에 이제 열매가 오겠죠.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저희 그 문경 가면 오미자 재배를 거기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렇죠. 오미자 그렇게 예, 오미자를 이렇게 재배하거든요. 예.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강전정에서 내년도에 수확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. 안 할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제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나무의 끝에 결과지에 1년 동안 자란 가지에 달리는데 여기에 달리게 되면 열매가 사실은 자그마한 열매 한 꼬투리에 열매가 뭐 5개, 6개, 10개 이렇게 달린다고. 그러면 저희는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5kg를 딴다고 가상을 해보면 자그마한 알을 따가지고 5kg 하고 한 송이가 60개에서 50개, 60개 달리는 이런 송이를 따가지고 5kg 따는 것과 인건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들고 관리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농약 방제를 안 하니까 괜찮지만 농약 방제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서 1년 동안은 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휴경이 아니라 중간 여기는 내년에 골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심으면 좋은가 하면 내년에는 유기농 고추를 심을 겁니다. 아, 그래요? 유기농 고추. 예, 예. 유기농. 여기는 콩. 전체 면적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강전정을 통해서 쉬었다 간다. 예. 그러면서 쉬었다 가는 것 때문에 얻는 이점은 예. 열매가 크고 많이 달린다. 예. 예. 예, 이런 거네요. 예.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이렇게 강전정 한다는 이 기술 자체가 지금 이론적으로 정립돼서 그 돼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? 아닙니다. 예. 지금 제가 얘기는 사실 저돌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냥 무식하게 그냥. 근데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나무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렇게 한 가지씩 둔 게 내년에 열매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전정을 이런 모습으로 사실 과거에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 나무와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1년 초를 이대로 많이 둔 거예요. 근데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다발 속에 있다 보니까 열매가 오지 않더라고요. 근데 올해 이렇게 놔둬보면 이놈들이 내년에 열매가 올지 안 올지는 그래서 실험삼아 이것도 두 번 거예요. 그 내년에 열매가 오지 않으면 내년 봄에 과감하게 꽃이 오지 않으면 도태가 될 예정인 놈들. 한번 놔둬본 거네 이게. 예. 일부러 이렇게 이제 지금도 둔 겁니다. 저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. 저거 같은 거요? 예, 예. 이제 앞으로 이게 결과를 보면은 예. 이 교수님이 이제 얼마나 이제 무대뿌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결과가 나오겠네요. 아니 지금 저는 제가 자신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저 잘랐을 때 1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열매가 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이런 전제 방법이 아니라 이 나무를 캐내고 다시 식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이 식재한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버리면 이 나무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충분히 내년에는 대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. 네, 그래서 알겠습니다. 자신 있게 저는 제가 뭐 계속 올 테니까 다 보여드리죠. 예, 내년에 다시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